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을 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첫 성사길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3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0세에 수록을 낳았고, 수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2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의 나홀이 장가 들었으나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여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를 잉태하여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따르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 시간도 창세기 속에 담겨 있는 이 역사 속에 그 비밀들을 좀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운행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구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자라서 우리의 근원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이 너무나도 어눌하오니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또한 종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구제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조상들을 뿌리를 찾아가는 그 공부를 한번 할까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 이 얘기는 돌아갈 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일컬어 가지고서는 구약에서는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거든. 열조로 돌아간다. 그 열조를 돌아간다 얘기는 조상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조상들이. 그래서 젊었을 때는 조상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근본 뿌리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는 게 그게 빠져가지고서. 근데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께서 본능 속에 인간들 본능 속에 담아놓은 것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것을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일반론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기 전에 신변을 정리한다 그래요. 이거 저거 정리를 해놓고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때를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늙음이에요. 늙음.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의 이 역사 자체가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되면은 자꾸만 세상이 원래 원초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뭡니까 소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문화 같은 문화와 예술이나 이런 거 볼 것 같으면은 특히 영화 같은 게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외계인들 막 이런 영화 많죠, 그죠? 공상과학 그런 만화 같은 그런 영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다 외계에서 누가 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계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의 그런 문화 예술 속에다가 인간들의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말고 이 세상 바깥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공상과학만 영화 만들 것 같으면 흥행 안 됐어요. 그거 보지도 않았다니까. 그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면 흥행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마음 속에다가 정신 세계 속에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에 온다는 것들을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머리가 뭐냐 문화 예술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 이 머리들이 자꾸만 앞선 세계를 앞서서 보는 거예요. 응? 응. 그럼 그거는 일반론적으로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끝이 되면은 자꾸 뭐하냐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할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질 것 같으면은 자꾸만 그 나라에 있는데 흉포화되면 흉포화될수록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인간들은 그 선한 세계를 참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 속에 하나님 그런 걸 담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언약 있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표현을 창세전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써놓은 글씨 같이 그 화면에 있잖아요. 안 띄워놨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사 있잖아요.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그거를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 것들이거든요. 풀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 역사는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시나리오들을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데 시나리오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시나리오는 끝을 향해서 다다르고 있단 말이에요. 끝을. 그럼 끝이 곧 뭐냐? 성경을 펴면은 아, 이 세상은 철거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들이 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몰고 오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우리는 신자들은 그 세계를 뭐 하느냐 소망을 하게 돼 있죠.
소망을 하게 되죠. 또 이렇게 모세를 하나 쳐놓고 갑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소리 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세계를 소망을 하게 돼 있다. 소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계시들이 있는데 그 계시가 뭐냐? 시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때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각자의 두각을 나타내가지고서 이렇게 온 세계에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불과 60년, 70년 전에 여러분들 코리안 드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가 지금 한 60, 7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부러움의 대상의 나라가 됐다. 이건 우리나라가 잘해서가 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오래된 나라도 수두룩하고 우리는 민족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민족들이 수두룩한데 그런데 그런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한국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뭔가 정한 때 하나님께 쓰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그 한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 차후에 살펴볼 얘기지만은 오늘은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그 조상들에 대해서 아담 이후에 아담과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노아까지 살펴봤습니다. 노아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까지의 그 인간들 그 세계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것이 계속해서 뭡니까? 확대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살펴볼 거인데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살펴보는 것은 아담과 노아까지 속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편이라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로. 그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인데 그 죄악된 세상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뭐 하느냐. 악을 쫙 드러내잖아요. 드러낸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씨를 심어가지고 처음에 날 때는 조그마한 요만한 싹이 나는데 이 싹 속에 커다란 나무가 있으리라 생각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점점 자라가다 볼 것 같으면은 큰 나무로 변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가 될 것 같으면 세상이 각종 악행들 세상 자체에 그런 게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인류 역사의 그러한 시작과 끝을 우리 인간들의 출생과 우리가 죽음까지로 같이 비유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에서 죽음의 반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죽음의 반점들이. 그게 우리 몸이 다 됐다는 것을 우리 몸이 스스로 알려줘요. 그래서 눈도 어둡고 이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멀쩡한 날에 야 쑤신다 빨래 거더라 이런 소리도 하고 이거는 젊은 애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이게 왜 그러냐. 몸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점 후폐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탱글탱글한 피부도 지금은 누르면 2박 3일 걸려서 나오고 그만큼 인간들이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몸이 이게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탄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생기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생명의 기운이 소진해 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럴 때는 막 가만히 있으려도 안 돼요. 팔팔 뛰죠. 이런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 근데 지금 노인 들은 밤이라 그러면 싫다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그러다가 눕게 돼요. 눕게 되는 게 어디다? 그때 눕게 된다니까. 누우면 이제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 가시죠. 수고했다 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평안에 들어가서 침상에서 쉬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서 찜질방에서 좀 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죄는 뭐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냐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하는 모습으로.
지금 오늘도 우리가 11장 이거 읽었는데 보면은 1장에서부터 같으면 쭉 19, 19장까지인가 니므롯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하는 짓이 뭐 하더라? 하나님을 뭐 하더라? 대적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응? 왜 대적하느냐? 그 속에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실제 이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을 하고 했을 때 그 바벨탑을 건설을 하는데 인간들이 어떤 객기를 가지고 있느냐? 화살을 쏴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신들을 죽이겠다 그랬더니 죽이겠다. 그래서 화살을 갖다가 막 쏘았는데 화살 끝에 피가 묻어가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피가 묻혀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치 하늘에 있는 신들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응? 그래서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신하고 가까워진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신을 심판한다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한다 그래. 그게 뭐냐면 악의 모습이라. 악의 모습. 그 자체는 그럼 뭐냐? 나 위에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를 따르는 거 이건 인간 싫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를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그러던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왕노릇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노릇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그건 뭐냐? 창조주를 양보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부정하는 거. 그 부정함이 그건 뭐냐?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하는 것을 참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죄악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악해져가지고서 노아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뭐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실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재림 때가. 그럼 지금이 뭐냐? 노아 시대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뭐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응? 그럼 노아 시대, 노아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아들들이 이제 노아 이후에 또 뭡니까? 이제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잖아요. 그 노아 홍수 끝나고 나가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가지고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가지고 또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식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식이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자식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많은 것 같아도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하고 둘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사 속에 이렇게 다 담아놓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담아놓고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을 담아놓고 그렇게 하듯이. 그 두 부류밖에 없어, 두 부류밖에. 그게 노아가 이제 홍수를 끝나고 나가지고서 아라르산에 있다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인간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이제 퍼지면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노아의 후손 속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그 제천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민족이 있고, 그렇게 후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쪽으로 자기들 살궁리를 해서 나는 사람이 사람들이 평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외사상 하나님 경외사상으로 살고자 하는 이 제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산악지대로 이렇게 가고 산악으로 두 부류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가 산에서 산으로 끝나요. 제일 처음에 나온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죠. 그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 다음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을 해버리죠. 심판하고 나가지고 노아 방주가 어디에 올라가요? 아라라산에 올라가죠. 그죠? 아라라산에 올라가죠. 그럼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서 살잖아요. 살다가 노아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디를 찾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찾아가요. 모리아산을 하나님 만나 하나님 지시를 해줘요. 그 산으로 가.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 모리아산으로 가라니까. 응? 모리아산으로. 응? 그것이 이제 모세 시대 될 것 같으면 어디를 또 가요? 애굽에 있던 자들 데리고 나가죠.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시내산으로. 그죠?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출애굽하고 나가지고 이게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완전 정착을 해서 할 때는 어느 산을 나가? 시온산을 나가. 시온산. 그 시온산에 성전을 건축해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산 위로 데려가죠. 그 어떤 특별한 산은 아니고 우리가 뭐 감람산 그렇게 비교하는데 산으로 간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명이 서 있다 그러죠. 시온산. 그 이거 하늘의 시온산이잖아요.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고 뭐냐? 성경에서는 산을 뭐냐? 하늘을 이야기해. 하늘을. 세상 바깥을 이야기를 할 때 산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바깥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위 신앙과 산 아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산위 신앙은 묵시 세계를 상징하고 산 아래 신앙은 역사 세계를 상징하는데 여기는 귀신들 노름이에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고 산위는 풍경이 아름다워요. 평화로운 세계의 거기 모습이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산위와 산 아래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산위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라라산에 이제 방주를 올려놔놓고 노아가 아라라산에서 나와가지고서 산 위에 있던 자들이 어디로 내려오나?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 아래로. 아라라,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서 신할 평지를 만나가지고서만 아니야. 여기다 니므롯이 뭘 해요? 바벨탑을 건설하죠. 바벨탑을 건설. 지난 시간에 제가 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또 한 번 살펴. 이거 너무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이 야살의 책이 아니었을 것 같은 거 저도 몰랐는데 이 야살의 책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가죽 옷을 입었는데 이 가죽 옷을 아담은 자기 후계자에 준 것인데 그 아담의 후계자에 준 것이 그 뭐냐? 에녹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죠? 에녹에게. 에녹이 또 그 옷을 누구에게 줬나? 자기 자식에게 또 줬고, 마레를 줬고, 이것을 또 누구에게 줬나? 노아에게 줬고, 노아에게 준 것을 이것을 함이 뭐 했다 그랬어요? 훔쳤다 그랬죠. 그죠? 방주에서 나와서 함이 훔쳐가지고서 이 함이 훔친 것을 그 아들 구수에게 줬는데 그 구수가 그 구수도 그것을 감춰놨다가 나중에 그 감춰진 그 옷을 니므롯이 입은 니므롯에게 줬는데 니므롯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신이 임했다 그래요. 그 옷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옷의 정체가 곧 뭐냐 이게.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 옷을 입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뱀이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뱀, 마귀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경배하는 사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 다른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완전히 금양이 달라지잖아요. 그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잖아요. 수치를 가려주는 그 옷을 지금 님으로서 입었는데 님으로서는 뭐냐? 죄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님으로서의 옷을 누가 차지를 하느냐? 에서가 님으로서 죽인 사람이 에서잖아요. 에서가 님으로서 죽이고 나니까 그 님으로서의 옷을 가지고서 에서가 이걸 또 옷을 지가 입는 것이 입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에다 갖다 놨는데 리브가가 그 옷을 야곱에게 입혀가지고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뭐하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옷의 향취를 받고서 축복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옷이란 말, 그게 장자의 옷. 그 옷을 입고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축복을 받았잖아요. 응? 그게 야곱은 그 장자의 옷을 입고서, 응? 그 야곱의 2세대, 2기를 산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그럼 야곱이 입었던 그 옷, 입었던 그 장자의 옷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은약의 옷이란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 그 채색 옷이 곧 뭐냐? 무지개 옷이잖아요. 무지개 은약의 옷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지개 은약은 뭐라 그랬어요?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무지개 은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곧 뭐냐? 창세의 은약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의 은약이 뭐예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죽어서 죄인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담고 있는 그 채색 옷을 입었더니 반드시 뭐하냐, 죽임당하는 구조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려요. 찢어가지고서 그런데 그 실상이 갈보리에서 나타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갈보리상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의 실체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벗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죽옷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 아담과 같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뭘 했다 그래요?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도 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옷을 입혀주지요. 그죠? 세마포 옷을 입혀주지요. 그게 장자의 옷이에요, 장자의 옷. 아멘? 우리가 그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이 마치 누구 역할을 하냐면 리브가 같이 장자의 옷을 입혀줘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럼 우리는 장자이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다들 뭐로 나간다? 예수로서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 전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참 성령의 인침을.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다 그러는 거예요.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이름이 여기에. 그럼 우리는 누구로 나가느냐? 우리 이름을 얻고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전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진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나온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에 오면 실제로 나타나는데, 예수 안에서 나아진 자들이 장차 우리가 뭐냐, 하늘의 시온산에 가가지고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를 이렇게 갈 때 텀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10대.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고, 노아서부터 아브람까지가 10대고, 아브람서부터 다윗까지가 저 예수님 초림까지가 또 10대고, 그 믿음의 계보가 그렇다는 게 10대. 그를 10대 10대가 될 것 같으면은 항상 뭐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노아가 홍수 후에 새로 시작이 되어버리잖아요.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끝날 때 될 것 같다면 또 타락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상이. 예? 그 타락상이. 그래서 그 타락상의 그 모습들이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은 것이, 와,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그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 사진. 이거 한번 띄워 보세요. 갈대우루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갈대우 이쪽 끝이 뭐예요? 갈대우루죠. 이쪽 끝에 보이는가요? 갈대우루에서 그 진행이에요. 아라라산이 어딘가면은. 예, 하란 옆에 있는 데가 거기가 아라라산이에요.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원래 그 뭡니까, 노아의 그 후손인 샘족들은 산 중턱에서 살다가, 밑에 지금 여기 갈대아 오른쪽, 이쪽 여기에는 뭐냐면, 수메르 문명이 저기 발달돼서 저기는 누구냐면, 거기에 바벨론이 형성이 되는데, 니므롯이 거기에다 바벨탑을 쌓는 곳이 되어버려요. 아브람도 원래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갈대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란을 보내는 거예요. 하란으로. 저 하란을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느냐,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삼각이죠.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런 식이 되어버렸죠. 그죠? 예. 우리나라 식으로 같으면 부산에서 대전 올라갔다가 대전에서 저 광주로 가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로. 예? 이렇게 되면 전라도 광주가 뭐가 된다? 졸지에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네. 예?
부산은 졸지에 갈대우로 돼버리고. 자, 좀 그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빼내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럼 지금 보세요. 알다시피 저 갈대아우르는 무엇을 세운 것이요? 니므롯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곧 뭐냐면 누가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참고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예요, 데라. 데라가 뭐 하냐면,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식으로 할까? 한 국방부 장관 정도 돼요. 데라가. 국방부 장관 정도 돼요. 니므롯의. 아주 신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라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 있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저 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축하하러 와가지고서 그 집에서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말이야. 그렇게 즐기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니므롯의 책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서 자오지간 국방부 장관이 정도 되니까 다 모였단 말이야. 축하해준다 그랬는데. 근데 이들이 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나.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큰 별 하나가 나타나게 동방에서 큰 별이 이 움직이는 별. 이상해. 이건 서 있는 별이 아니, 참. 있는 고정된 별이 아니고 이 별이 움직이면서 하늘에 있는 네 별들을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뭡니까? 왕들은 전부 점성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 다 옆에 그 책사를 두잖아요. 이들이 딱 보니까 이건 범상한 징조가 아니다. 이건 보통 징조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니므롯에게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사실 이만저만해서 그 데라의 집에 우리가 연회에 참석했다가 나왔는데 밤에 별을 봤는데 큰 동방에서 어떤 큰 별이 하나 나타나더니까 사방에 있는 별들을 네 개를 다 잡아먹는 그 꿈을 우리 그 징조를 봤습니다. 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는 이것을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필시 오늘 데라의 집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서 이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잡아먹을 그런 징조입니다. 그러면은 왕의 나라도 이것도 온전치 못하니까 이걸 싹을 착득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데라를 부르죠. 니므롯이 데라를 불러가지고서 오늘은 네 집에 알을 낳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데라는 그 알을 낳아준 걸 그걸 가지고서 버릴 그거 거기에 대해 자기 자식을 달라 그러니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여기도 참 재미있는 것이 데라가 3일 말미를 주세요. 내가 집에 가서 의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뭐냐면은 여종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데라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종의 아들을 드려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주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사느냐? 여종의 아들의 희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다? 여종의 희생이 됐죠. 그럼 이 여종의 아들이 희생된 건 이건 흠없는 제물이 돼버려.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살아났어요? 데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니므롯의 군대장관이라고 그랬죠. 니므롯은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죠? 마귀를 대적하는 자의 아들이요. 이거 저주받아야 되죠.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이 저주받아야 될 죽어야 될 글자를 대신해서 흠없는 아들이 하나 죽는 게 그게 희생제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구조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그 여종의 아들을 갖다 줬다니까 이 니므롯이 그 아이를 박살을 내가지고 아를 던져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데라가 겁이 벌컥 나가지고서 걸리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서 부인하고 유모를 붙여가지고 동굴 속에다 가가지고서 10년 동안 기르고 있어.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기르다가 그래도 혹시 불안불안해가지고서 이거 못 살겠다 해가지고서 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느냐. 샘과 노아와 에벨이 있는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집으로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교육을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노아와 샘과 에벨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노아와 샘과 에벨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상이죠. 그죠? 하나님 중심 사상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서 39 될 때까지 39년 동안 뭘 받느냐? 철저하게 교육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인생하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비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자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삼촌도 있고, 뭐 자고지간.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노아 시대에는 다 거의 천년을 살았어. 천년을 살았다니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서부터 이쪽에 내려올 때는 이 시대가 한 400대로 뚝 떨어져 버려요. 수명이 뚝 떨어지고 아브라함 시대 와가지고는 100대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태어난 시대에 노아하고 같이 살았다니까. 이렇게 그래프 보는 것 같으면 노아가 있어요.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철저히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노아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 해주겠어요?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샘도, 에벨도.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밥만 먹고 날 것 같으면 노아가 이리 와라, 우리 손주 이리 와라. 무릎에 딱 앉아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약이 관영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봐.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옆에 또 누가 있다? 샘 할아버지 또 그러잖아. 에벨도 그러잖아. 39년 동안 훈련받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온통 뭐로 가득하다? 하나님 사상으로 가득하겠죠. 그죠? 가득한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응?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50세 돼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자, 이게 참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는데. 자, 어제 노아 할아버지가 사는 곳에 갔잖아요. 그럼 갈대아 우르하고는 멀어져 있겠죠, 어제. 니브로스 못 찾아갔으니까. 찾아가지 못할 정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노아가 아마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노아의 그 계보를 누가 있느냐? 샘이 있고 샘의 계보를 아르박삿이 있잖아요. 아르박삿이 살던 곳이고 뭐냐? 하란이 하란. 하란 지역이 하란 지역. 그러니까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보내냐? 하란 쪽으로 보낸 것 같아. 거기에 그때까지는 뭐냐? 노아하고 샘하고 에벨 그 다 살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아르박삿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 그리를 보낸 거예요. 거기 있다가 50년 돼가지고 50세 돼가지고 어디로 오냐? 다시 갈대아 우르로 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딱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완전히 니므롯에게 충성맹세된 사람이니까 니므롯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니므롯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니므롯 시대하고 뭐냐, 각자 각 사람의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집집마다 뭐 하느냐, 신전을 지어놨어. 신당을 모셨다. 우리 저 불교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신당 모셔놓고 그러잖아요. 천주교 신자들도 신당 모셔. 여러분 집에는 있어요? 꼭 우상 숭배하는 집은 꼭 신당이 있어요. 그걸 있다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이 유교 풍습 있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는 할 것도 어떻게 돼요? 위패를 모시죠. 이렇게 신당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전부 우상신화예요. 우상신화. 그러니까 니므롯 시대는 이것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으니까, 그 사상을 뒤덮고 있으니까 니므롯 시대 그 국방장관 정도 될 것 같으면 그 집에도 어떻게 해놓겠어요? 신전을 해놨죠. 신전을 해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오고 돌아오고 나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섬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그러니까 니므롯이 한다는, 대라가 한다는 소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인데 보여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냐? 자기 신당에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신당 출입을 아무나 못한 것 같아.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가니까 12신이 딱 이렇게 쫙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각양의 신들을 다 만들어 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들이 창조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그러면, 그러냐고. 이 신들이 창조주라고. 그러면 창조를 같으면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서, 좋은 각식대, 그죠? 염소대 속에서 재물 얻어가지고서 내가 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하루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딱 드려놔서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죠.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내가 정성이 없어가지고 저 신들이 안 먹는 것 같으니까, 요번에는 더 고급진 거,
그래서 두 마리를 잡으세요. 그래가지고서 잡아가지고서 다시 또 신전에 갖다 바치는데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죠. 아브라함은 그걸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먹을 생각했죠.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완전히 신들을 작살을 내는 거예요. 하나에서 다 작살을 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작살을 내가지고서 맨 끝에 이렇게 골리앗 같은 신 하나 있어. 그게 큰 신, 아주 형상신. 그 손에다 도끼를 딱 집어넣고 그러고 이 신들 깨고 이렇게 할 때 하란이 집에 마침 들어오는데 뭐 화장창 화장창 소리가 나. 그 또 데라가 집에 퇴근을 한 모양이라. 신전에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전 들어가보니까 난리가 났잖아.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이 신들에게 조금 예물 드려가지고 그걸 다 그 예물을 드렸다니까, 드려놓았다니까 이 신들이 어떻게 잡수는가 보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것들이 먼저 처먹으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 막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일 큰 선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해가지고 다 뚫고 부셔가지고서 보세요, 지금 큰 신이 도끼 잡고 있잖아요. 제일 큰 신이 도끼 잡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라가 그러니까, 야 이 새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게 무슨 이거 한단 말이야. 이게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1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책망하는 설교. 그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 나 이걸 보고서, 야 아브라함이 어떠시, 이게 큰 거예요? 저 뒤에 TV를 보시고 이렇게 보세요. 같이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감정을 섞어서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시험도 해볼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서 누가 이걸 잘하는가. 이거는 신앙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 큰 소리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안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이 우상들을 어찌 섬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믿는 이 우상들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들에게 부르짖을 때 그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아버지 대적들 손에서 아버지를 구원하거나 그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왜 아버지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깁니까? 이제 아버지나 아버지의 친척의 아들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도 분별이 없거나 어리석거나 지식이 부족하여서 나무와 돌을 섬기려 하고 이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서 아버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잊어 돌과 나무를 섬김으로 이 일로 아버지의 생명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일로 죄를 짓고 세상의 주 하나님이 홍수의 물들을 그들에게 내려 온 땅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하여 듣거나 말하거나 아버지 앞제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섬겨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버지에 내려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아버지여, 이 일을 그만둬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가족들의 생명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앞에 앉는 이 훈계, 이게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노아한테 아주 그대로 배웠어요. 아주 그 주입식으로 다운로드 된 모양이라 아주. 응? 노아의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다운로드가 됐다니까. 다운로드 됐어.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게 노아니 지금 자기 아버지 부르는 거야.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도 안 믿잖아. 이 돌덩이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재물을 먹고 하느냐. 이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 왜 아닌 거 알고 있는데도 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미쳤어? 그러니까 데라가 그 자식의 이 훈계를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데라는 누구라 그랬어요? 직업이? 니브롯 군대 장관이잖아. 그럼 니브롯의 군대 장관 될 것 같으면 니브롯의 신하들 집집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어느 날 니브롯이 신방 와가지고 봤는데 이거 다 깨질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대라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서.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이게. 오랜만에 그 살려놔가지고 집에 있다가 할아버지 집에 보냈다가 집에 와가지고서 한다는 짓이 우상 깨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대라가 신경이 나가지고서 니브롯한테 가서 20주권 해버렸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 사실 때는 20과 해야 되겠는데
옛날에 50년 전에 하나 낳은 거, 그 왕이 대로 오래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실제가 아니고 종의 아들을 갖다가 줬는데, 그 아이 죽었는데, 그때 그놈을 내가 숨겨가게 했더니까, 그놈이 저 하라네가 했다가 여기 돌아와가지고서, 우리 집에 지금 저 신을 완전 다 작사를 내놨습니다. 지금 작사를 내놨습니다. 응? 그게 이 님으로서는 살고 싶은 거예요. 참, 좀 대란에 살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미리 말하지만,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그 행간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보고는 거예요. 아멘?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게이 야살의 책이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 제가 받았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깊이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날뚝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구약의 부모들은 전부 누구라 그랬어요? 계시 전달자라 그랬잖아. 계시는 그게 아브라함의 그 신앙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님으로서 군대 장관 같은 그거 받은 게 없고, 우리가 그동안에 야살의 책을 알기 전에는 님으로 데라는 우상장수다 이렇게만 배워왔잖아. 근데 우상장수가 아니고 야살의 책을 보니까, 이게 님으로서 신복이고 군대 장관이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라는 게 그게 맞아떨어지니까 그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님으로시 자기 살궁리를 해가지고서 그거 가가지고 지 새끼를 고발을 해버렸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 몇이다? 50세라고 그랬어요, 50세. 이제는 호락호락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저 뭡니까? 잡아오라 그래. 아브라함을 잡아오라 그래. 그럼 그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니왜그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님으로서 살궁리를 해가지고서, 그때 내가 이렇게 거짓말한 거는, 우리 집에 큰애가 있는데, 큰애가 지금 걔가 하란인데, 얘가 32살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얘가 32살인데, 이놈이 그아 뺏기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서, 내가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하란은 그래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뭔 이런 예비가 있는가? 그게 지 살라고 지 장남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니브롯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둘다 잡아와! 둘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딱 갇혀 놔놓고 그 다음에 책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책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니브롯 앞에서 책사들을 불러가지고서, 야, 쟤네들이 지금 내보고 우상 섬긴 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쟤네들 지금 가만둬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니브롯이 어떻게 불가마를 만들어가지고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태워 죽여야 된다 그런 거야. 나무에 달아 죽이든지 아니면 불구대기 속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이 불속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 밧줄을 꽁꽁 묶어 가지고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는데 이때 뭐냐면은 참이 하란도 그볼 같으면은 하란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요번에 이렇게 싹 봐가지고서 만약에 니므롯이 말이 맞을 것 같으면 내가 니므롯 편에 설 것이고 아브라함의 말이 맞을 것 같으면 내가 아브라함 편에 설 것이야. 이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두 마음을 가지고 부채도사 같이 저울질 어느 쪽으로 갈까 그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다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을 것 같으면은 얘네들을 아브라함과 하란을 집어넣을 때 집어넣는 사람이 12명이 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하란도 그 속에서 들어가서 죽어버렸어. 다 죽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아브라함을 묶었던 밧줄만 다 타고 그대로 멀쩡하게 사흘 동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어디 나와요? 무엇입니다. 다니엘서에 그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아브라함 속에도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이때 똑똑하네. 다니엘서에 그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아브라함 시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불말 타고 승천했다. 어디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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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엘리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럼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 같으면 에녹 시대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성경 속에 있는 팩트예요, 팩트 그대로라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말안 듣다가 어디로 들어갔다? 불가마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거들고 있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님으로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야, 불 속에 저 사람이 다 죽지 않네?
님으로서는 뭐 하냐면은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 감옥에 용관으로서 집어넣을 때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이거 경계심을 주려고.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그때 9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90만 명이. 그럼 다 모인 거예요. 그냥.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 그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안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죠.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님으로서 빼내라 그래. 자, 빼내오라. 그 님으로 빼내려 갔다가 여덟 명이 또다 죽어버렸다. 아브라함을 빼내려 갔다가 다 죽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여기 걸어 나왔죠.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 응? 절하면서, 와, 이번엔 이 식으로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응?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니므로드에게 막 충고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것도 띄워보세요. 아브라함이 니므로드 왕에게 막 책망하는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건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니므롯을. 이 사단을 책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책망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공가 되셔서 한번 읽어보시라. 아브라함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것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아들들이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죄를 범하게 합니까?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을 구원하거나 작든 크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섬기려고 합니까? 당신은 당신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온 세상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오 어리석고 단순하고 무지한 왕이여, 당신에게 영원히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종들에게 정직한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일을 행하지 않았고 온 땅을 당신의 죄와 당신의 길을 따른 당신의 백성들의 죄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 죄를 범한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홍수의 물들을 그들에게 내려 그들 모두를 멸하신 것과 또한 그들과 인하여 온 땅을 멸하신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이제 일어나 이일 행하기를 즐겨하여 세상의 주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하고 당신들과 온 땅에 재앙이 임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행한 이 악을 치우고 당신의 생명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분을 섬기면 당신이 잘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악한 마음이 당신에게 악한 길을 떠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당신과 당신이 말을 듣고 당신의 악한 길로 행하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과 관련된 모든 자가 후일의 수치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왕과 고관들 사이에서 말하기를 마치고 그가 그의 눈을 들어 하늘들을 바라보고 이 말하기를 주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였다. 지금 아브라함이 왕 앞에 서고 나니까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부근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놈 봐라, 맛좀 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살아났어. 살아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그 고관들한테 하는 얘기에서 그건 제가 띄우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 왕과 고관들과 그 땅의 주민들이 아브라함이 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엎드려 절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고 당신들을 만드신 세상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길로 행하십시오. 이 불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그분이고 모든 사람의 영과 혼을 창조하시고 어문의 자궁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세상에 나게 하시니가 그분이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니므롯에게 한 얘기나 그 고관들에게 한 얘기나 이것은 곧 뭐냐? 노아가 외쳤던 이야기예요. 노아가 에녹이 외쳤던 이야기고 그 앞에 의인들이 계속 외쳤던 이야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걸 지금 현대식으로 할것 같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땅에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생각해야 된다. 이 땅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아브라함 하면 되고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이 사고가 어디에서 그려야 된다? 노아와 샘과 에벨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지금 자기 생명이 경건간에 달려있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굽히지 않고 있는 바, 이게 보고 들은 바를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네 부활에도 전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고백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아브라함이 불구덩이 불가마에서 나온 걸 보니까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와, 얘는 내가 상대할 야가 아니네. 이게 겁이나. 그래가지고서 니므롯이 아브라함의 막 환심을 사기 위해가지고서 은근 폐물을 가득 실어주고 그때 종으로 자기 책사 중에 그 똑똑한 책사가 있는데 그때 준 책사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이에요. 아, 나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 나중에 보세요. 엘리에셀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아브라함의 책사 역할을 해요. 이거는 곧 뭐야? 이걸 예수님으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다가 하죠? 그죠?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보내줘요? 성령이 오지요. 성령이 곧 뭐냐? 뭐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마치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부로. 아멘? 이걸 선물을 줬어. 그래가지고 이때 뭐냐면 군사도 300명을 줘버렸어. 나중에 이 받은 군사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포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온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죽으라 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에 왔어. 그런데 니므롯이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가지고서 니므롯이 꿈을 꿨는데, 불가마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막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뭐냐면은 그 속에서 나온 사람이 알을 하나 딱 던졌는데 알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오고 왕복을 입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 눈을 막 쪼아가지고 눈을 빼더라는 거예요. 그 이 이야기를 자기 이제 그 니므롯이 그 책사로 있는 아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이 꿈이 뭐 이런 꿈이 있냐? 네 한번 해석을 해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신의 후손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꿈입니다. 당신을 지금 죽이는 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당신을 죽이는 그 꿈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가만둔다 또 죽여야 된다. 요 이야기를 둘이 저 니므롯하고 그 밑에 있는 신하 아누카라는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엘리에셀이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요걸 가지고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니므롯이 지금 주인 잡으러 올렸거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다시 어디로 가느냐? 누구지? 어디로 가겠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간다? 엎드려 가지. 주님 앞에 엎드리듯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노아한테 또 도망가는 거예요. 노아한테 도망가가지고서 있는데, 찾으려면 찾을 수 없지. 근데 데라가 이제 그 찾으러 갔어. 데라가 이제 아들 찾으러 가니까 그때 그 데라가 찾으러 가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셈하고 에벨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데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 말이 맞다. 다시는 거기 있지 말고 그 니므롯 휘하에 있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로 저 가나안으로 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니므롯이 권세가 미치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하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요. 내가 와, 이 가나안 땅 이 연구하다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마치 가슴이 쿵쾅거려가지고서 왜 이게 그때 당시에 보세요. 가나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 앞전 시간에 설명했잖아. 함의 아들로서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지요. 그럼 가나안 땅은 그 시대 어떤 제국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냐? 함의 손주인, 함의 자식인 가나안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왜 하필 저주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라고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냐 말이죠. 우리 상식 같을 것 같으면 그런 저주받은 백성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보내느냐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이냐? 왜 가나안 땅? 그 보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노아가 함에게 저주하고 그 함의 저주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한 저주가 무슨 저주라 그랬어요?
샘의 종이 되는 것이라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주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죠. 복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죄인이 살아가는 땅이야. 죄인이 살아가는 땅. 죄인이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그리로 가라 그런다니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그리로 간다 그런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곳에 파송한 거예요. 파송한 거. 죄인들이 사는 곳에 왜 의로운 하나님 아들이 왔냐고. 이것은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 살리려고. 이때는 가나안 땅에는 뭐 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물방 같은데 그런 땅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 하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니므롯의 불가마 나와가지고 하란에 도망가 있었는데 그때 뭐 하느냐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그러는 거예요. 데라하고 그 샘하고 에벨하고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니므롯 보고 니 저런 왕 섬기지 마라. 저런 왕 섬겨가지고 희망이 없으니까 니 아들 말 듣고 와라. 와가지고서 가나안을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서 데라가 집에 돌아가가지고서 자기 식솔들 몽땅 데리고 야반 도장 거예요.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갔어. 그 원래 하란으로 정착하는 거예요? 가나안 가라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인데 하란이 아브라함이 뭐 하는지 참 진짜 뭡니까? 데라가 가족들 몽땅 데리고 그때 뭐 루시고 사레고 뭐다 다 데려왔어. 자기 식구들 몽땅 데리고 하란에 가. 하란이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 안 갈래? 나 여기 살란다. 그러니까 데라는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뭐 하느냐? 데리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를 모시러 갔는데 아버지는 못 오고 뭐 하냐면 그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룻과 사레와 그 족속들 72명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다니. 응?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힌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소돔 고모라 사건 나오잖아요. 소돔 고모라 사건. 그죠? 소돔 고모라 사건 나올 때 소돔 고모라 사건이 나오고 롯이 붙잡혀 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롯이 붙잡혀 간 것을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데려가 가지고서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죠? 엘리에셀하고 같이 가 가지고서 구출해 올 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그죠?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멜기세덱을 일컬어가지고서 뭐 하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살렘아. 근데 이 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아가 후손들에게 그 벌거벗은 사건 이후에 자식들에게 이걸 할 때, 이게 축복을 할 때, 샘을 보고서 축복을, 무슨 축복을 했어요? 샘 뭡니까? 샘의 장막에 누가 간다 그래요? 야벳이 간다 그러죠? 그러고 뭡니까? 샘의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래요? 찬송하라 그러죠? 샘은 곧 뭐냐? 샘의 집이 곧 뭐냐? 여호와의 집과 같은 것이에요. 샘의 집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샘의 집이 곧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과 똑같아. 아멘? 그럼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살렘이에요. 살렘. 평화의 나라에요. 평강의 나라에요. 평강의 나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평강의 왕이라 그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평강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이거 이 이야기를 따질 것 같으면 이게 누구냐면은 야사라의 책에 올 것 같으면은 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 거 나타나요. 샘이. 그 샘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를 축복을 해. 그런데 이 샘이 어디에 있느냐? 살렘에 있다 그래. 살렘. 그 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자 보세요. 하란에 있던 뭡니까? 노아의 그 가족 샘과 에베르가
그들이 노아가 죽고 나서 어디로 오느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뭡니까? 저주받은 가난인들, 저주받은 자식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의의 집인 하나님의 집을 거기다 건설하러 만들어 놨겠냐고.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월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샘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샘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을 샘의 종이 되게 할 것 같으면은 가나안이 샘의 집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샘의 집에서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하나 만들어 준 것이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니까. 살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에벨이, 저, 샘하고 에벨이 이리로 이사를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산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이럴 것 같다면 마치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런 애들을 수시로 그 할아버지 집에 보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다니까. 이 사진 하나 띄워봐요. 이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띄웠는가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하고 헤브론하고 부엘세바 있죠? 저기 부엘세바가 언제 하면 아브라함이 저 부엘세바에서 롯과 헤어지는 동네예요. 저기서 헤어졌어요. 롯과 헤어지고 나가지고 어디로 가서 사느냐? 헤브론에 가서 산다니까. 그럼 헤브론에 살면서 거기 가서 이삭을 놓고, 이삭은 또 야곱을 놓고 하잖아요? 그럼 같이 살 때, 이때 그 이웃 동네 지금 누가 있냐?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저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에벨이 살고 있어. 샘이 살고 있어. 샘이. 샘이 누구다? 평강의 왕이라니까. 평강의 나라의 왕이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샘이, 하나님이 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샘의 집에. 그 샘의 집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전이라니까. 성전. 그래서 샘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그 샘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할 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해됩니까? 멜기와 세덱이란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화된 건데 이것이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왕. 샘이 그 의로운 왕이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서는 아도니 베세기, 아도니 세덱이라고 나와요. 아도니 세덱. 아도니 세덱이 멜기 세덱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놨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조로 살펴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놔놓고 성막 중심으로 누가 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뭐 해요? 계속해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잖아요. 반역하고 범죄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이 그 중간에다 하나님의 집을 딱 건설해놨어. 그럼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죠. 가나안 땅에.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땅이죠. 그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딱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그게 샘의 집이에요. 샘의 집. 에벨의 집. 아멘?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냐? 자식들을 그리 보내. 이거는 지금식으로 말할 거면 교회 보내는 교회. 이게 나만 이런가? 화로불에 이렇게 이야기 하듯이 할 것 같아. 재미있어야 되는데 내가 재미없게 하는 거야? 자, 지금 보세요. 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하느냐?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뭘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는 거야.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에서는 한 번도 그거 간 적이 없다. 에서는 사냥하러 다니기 바쁘고 야곱은 장막에 산다 그러죠. 이 장막에 산다는 얘기인데 전에는 안 좋은 것으로 봤는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살렘에 가가지고서 배워온다 그래요. 재밌는 것은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예요? 엄마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인 누구예요? 리브가지요. 리브가가 알을 가져가지고서 침심 7개월째 됐는데 이 둘이 이 배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 괴로우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다 묻는 거예요. 이렇게 알을 낳아본 사람한테. 여보시오, 좀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 낳았을 때 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누구 찾아가느냐. 샘에게 찾아가요, 샘에게. 샘하고 에벨에 찾아가가지고서, 할아버지, 그 시 할아버지겠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뭔 징조입니까? 그러니까 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리브가가 다 그걸 받아오는 거예요, 샘한테. 이 얘기를 그렇다는 것 같으면, 지금 이 뭡니까? 야곱이, 이삭과 야곱이 살던 동네가 무슨 동네다?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어느 동네다?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은 멀 다 가깝다? 가까운 거예요. 저 부산에서 울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아, 경사이라 생각하자,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물이 있을 것 같으면 얼른 보내는 거예요, 보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벨이 참, 샘이나 에벨이 살았던 이 살렘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샘이 살던 그 동네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제일 겁나는 게 뭐냐? 자기 아내 사례예요. 이 여자가 죽을 것 같다. 아, 제물을 바친다 할 것 같으면 나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지요, 그죠? 안 내놓지요.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얘들을 저 샘 할아버지 집에, 에벨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좀 신앙 교육 좀 시키기 위해서 내 데려가니까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사라가 뭐 하느냐? 승낙을 해줘요. 그렇게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 집이나 샘이 살던, 샘과 에벨이 살던 그 동네는 그렇게 먼 동네가 아니에요. 아멘?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어. 하나님이 지목한 예루살렘이 있어. 예루살렘이. 근데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든 어디로, 뭘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 뭐냐? 지금 모리아 산에 거기다가 뭐를 지었나? 솔로몬이 성전 지은 곳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샘이 살던 그 집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아, 저는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엄청 흥분돼가지고 좋아가지고서 막 그랬는데, 나쁜 사람들이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뭐를 줘야지 여러분들이 기절을 할래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를 지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거 가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빼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세월 속에 그 가나안 땅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의 그 평화의 그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그게 살렘이라니, 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샘하고 에벨하고 그 살렘에 가서 살아라, 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샘하고 에벨이 사는 동네가 곧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하나님 집. 그럼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평강의 집이지.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릴 때도, 제물을 드릴 때 어디가 드리라? 모리아산 드리라니까. 그 지목한 그 산에 가서 드리라니까. 그 지목한 그 산을 나중에 솔로몬이 그 땅이 그 산에다 뭘 짓냐? 성전을 지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샘으로부터 생각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가 거의 2000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들을 다 내다보고 저기 가라. 샘이 그 예루살렘 살 때에는 그냥 불화기에 불화.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거기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샘이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 의의 왕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비로소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누구를 잡아오느냐? 참
로스를 보지 로스이 소동고모나 망해가지고 붙잡혀 가잖아요. 붙잡혀 간 나를 얘를 뭐 하느냐 잡아오지요. 잡아올 때 그것도 옆 동네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렘에 있는 그 샘하고 샘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한다니까. 만약에 저 하란에 있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옆 동네에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기 백성들이 사는 곳에 누구를 보내느냐?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보냈어.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보냈어.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자기 백성 찾아왔죠. 이게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리로 보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해요? 새 은약을 세우잖아. 축복을 하잖아. 축복을 하잖아. 그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샘으로 보세요. 샘. 지금 밑에 있는 열두 제자들이 저 마귀에게 포로 잡혔다가 데리고 온 자들이잖아. 데리고 온 자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잖아. 그럼 뭡니까? 샘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온 포로 잡힌 자들 붙잡고 온들 그들을 붙잡고 나고 붙잡아 온 자들에게 뭐 떡과 포도를 가지고 축복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마귀로부터 빼내 가지고 축복을 한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이야기지. 아멘. 그러니까 샘에게 있었던 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그럼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지.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내가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는 게, 부러운 게,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롤모델을 이제 노아를 삼았어요. 노아하고 샘으로. 아, 그거 삼으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나이 들어가서 은퇴를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 갈 것 같으면 자식들 낳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진 씨? 내가 한번 얼굴 한번 봐요. 시집가면 자식 낳고 그럴 것 같으면, 아, 신앙생활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시켜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정인이, 서연이, 한 15년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럴 것 같으면은, 다시 가고 장가가지고 아들 낳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의, 하나님의 그 이 신앙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 지금. 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초원의 집에 내가 그거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얘네들이 와가지고서 할아버지 하고 와가 쫓아와가지고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냐고 애들한테. 창세도 언약을 얘기해주고 예수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천국 얘기를 해주지. 그럼 그 아이들이 이거 배워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우리 그 세 살짜리 은별이가 올 때마다 서재질 돌아가지고서 목사님하고 들었는데 이걸 지금 내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은별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 예. 저는 진짜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계해줄, 훈육해줄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그 어른의 역할을 내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이를 들어가지고서 늙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데려가가지고서 그럼 와가지고서 같이 밥 먹으면서 드런드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는 홍수 이야기 해줄 것이고 나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니므롯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안 나오겠냐고. 장차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 앞에 서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놔. 그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후손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참, 참, 이 어렸을 때, 그, 저, 제, 이 가정사 생각할 것 같으면 제가 좀 서러운 게 있어. 나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근데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저 와가지고 옛날 얘기하듯이 말이죠. 오늘 가서 이런 얘기, 옛날 얘기 이렇게 할것 같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듣잖아요. 그대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신앙이 그렇게 습성이 자랄 것 같으면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마지막 때 이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한국에서 마지막 사역을 할때이 아이들이 나가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전 이 아브라함과 노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 낳을 것 같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시라고요. 내가 노아처럼 가르칠 테니까. 우리 은별이 빠지지 말고 다 데려와가지고서 매주 빠지지 말고 찬송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모든 거 가르쳐요. 응?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계속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커갈 거 아니에요. 아브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아브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어른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안쳐 놔놓고 누구 이야기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아 시절에 샘 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현대로 쭉 땡겨가지고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자신의 옷을 벗겨줘가지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식으로 해줄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듣겠느냐고. 또 나와가지고 성경 몇 장 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성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스토리텔링 탁 해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을 속속속 얼마나 잘 듣겠냐고. 여러분 그런 꿈들을 가지고 계시라고. 여러분 손주들한테 앞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서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까요? 교회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울산 목양교회는 계속해서 여기 남아가지고서 오면 와가지고서 이 말씀 듣고 후임자 세워가지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이 아브라함 이걸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압도를 당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까? 그때 당시엔 가나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왜 가나안에 가라 했을까? 그 가나안은 저주받은 자식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왜 그리로 가라 그럴까? 왜? 의로운 자가 저주받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자기 백성 살리려고. 그게 아브라함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틈만 남으면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에 가야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에벨이, 샘과 에벨이 그 쫓아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사는 거예요. 옆동네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 울산 목양교가 예루살렘일 것 같으면 경산은 헤브론이라니까. 포함은 헤브론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브론은 안 하고 어디로 가려고? 저 다른 데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주고 자식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해 줘야지. 지금은 그 예수가 다 사라지고 없는 시대, 지금 없는 모든 사람이 니므로 시대같이 각자 자기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시대인데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올바로 만나가지고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돼야지요. 아멘?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남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저는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영원한 복음이 온 세계에 흘러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가지고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속에 이렇게 깊은 것들을 담겨놨구나, 담아놨구나. 그래서 저주받은 그 가나안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의 성전을 통해 가지고서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상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이런 놀라우신 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역사들을 저 유대 땅 가나안 땅에 만들어놨고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지금은 그건 뭐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퍼져가는 그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보세요. 이거 띄워보세요.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은 이게 샘과 메시아의 계보예요. 샘 있고 샘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아르박사스 있죠. 아르박사스 밑에 셀라가 있고 에벨이 있고 에벨 다음에 여기서 둘이 갈라져.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벨렉은 육적 히브리인이에요. 육적 히브리인들. 나타난 혈통적 히브리인이에요. 욕단은 히브리인인데 감춰졌어요. 이게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욕단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지고서 볼까도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육적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져요? 이방인으로 옮겨지죠. 이게 로마서 11장 이야기예요. 창감나무 잘라내, 가지 잘라내고 이방인 돌감나무 붙이는 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지냐? 아시아 일곱 개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아시아 일곱 개를 통해 가지고서 증거되는 그 복음이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아시아 일곱 개에 증거되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이야기이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이고 그럼 지금 이 시대 뭐냐?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교회가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샘의 계획을 그대로 우리 영적으로 본받는 것이 돼요. 이 맥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울산 목양교에서 오늘라다가 괜히 이거 나갈 것 같으면 또 뭐라 할까 봐서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교회 이름은 알잖아 그냥 그죠?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께서 샘의 노아의 그 맥을 따라서 샘의 맥을 따라 아르박사의 맥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에벨의 맥을 따라서 그것이 욕단으로 와가지고 딱 감춰진 거 이 욕단의 후손이 쭉 감춰진다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나는 이걸 보고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치,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내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부어줘가지고서 이 비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노아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고, 셈의 이야기가 저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들은 내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또 나눠줘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품고 사셔야 돼요. 저는 제가 만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 내놔보시라고. 둘이 같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손뻑치고서 세세세 하는 것이고 틀릴 것 같으면 남남인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현재 예,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있던 이 계보들이 이제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왔잖아.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요거 하나만. 요 그림 하나 있어. 어디가 있나? 이거 하나 띄워보세요. 이거. 자, 밑에 볼 것 같으면은, 아담에서 노아 이거까지 10대예요. 그 밑에 역사의 4번 보세요. 역사의 순환주기 보세요. 역사의 순환주기. 거기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 천년이에요. 천년. 그 옆에 에덴 동산 시대죠. 그죠? 에덴 동산 있었고 그 시대예요.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아라라 시대. 여기 또 천년이라. 이게 딱 아구가 떨어지는 건 아니어도 대충 그런 거예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천년, 노아에서도 아브라함까지가 천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천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천년.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천년, 천년 단위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천년 전는 단위마다 옆에 뭐냐, 하나님의 산, 신령한 산들이 자꾸 나타나죠. 모리아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고, 그 같듯이. 그렇게 나타나죠. 이것이 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뭐예요? 네 후손이 몇 대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죠. 4대 만에. 그래서 이 역사가 왜 4대로 그렇게 표현할까?
성경이 말하는 사수는 고난의 수고 징계 수예요. 징계 수.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죄값으로 뭐 받아야 되냐?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돼. 이게 사로 나타난다니까. 그럼 인류 역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이 주님의 계산법일 것 같으면 이 역사가 6천년 계보일 것 같으면 잡아보세요. 아담부터 그 밑에 보세요. 그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밑에 볼 것 같으면 잡아보세요. 밑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람부터 예수님 초림까지가 2000년이고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2000년이에요. 이것을 육의 역사와 영의 역사를 같으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육의 역사를 같으면 4000년이 돼. 4000년이 돼. 그 다음에 영의 역사를 따질 것 같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까지가 뭐가 되느냐? 4000년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 시대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가 몇 년이다? 2000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몇 년? 2000년. 이러면 4000년 되죠. 아멘? 그래서 이 역사는 뭐냐? 4000년, 400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의 역사도 4000년이고 영의 역사도 4000년이고. 이해됩니까? 4대 만에 뭐 한다? 돌아오리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역사가 제가 셋부터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2000년 안 됐다고 그랬죠? 지금 그, 지금 2000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우 채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에 끝을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 욕단의 후손 감춰준 한 민족을 통해가지고서 전 세계 감춰졌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인 창세적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편만하게 전하는 그 시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국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저는 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해가나는지 이거는 비밀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부터 아브람까지인데 아브람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그 아브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람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참고하고 여러분이 또 가서 야사리 책 한번 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 그림들이 풍성해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 풍성한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면 돼. 아멘? 이 없는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상황을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과 같은 그 야살의 책을 기록을 해놔가지고서 그걸 저는 여기에 살을 붙여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그대로 만드시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가 있어야 돼.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는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채워가지고서 어느 때도 여러분들 누가 찾아오더라도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서 야살의 책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적 이야기로 풀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여 종이 어둔하여서 그릇되게 전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억 속에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전한 것들은 잘 새겨져서 저희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자기들이 만난 그 예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다 한 몸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